팽열차 20 나누기 19의 풀이를 하게 된 카이스트 김세린입니다. 피 나누기 P-1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배낭체역이 문제보다 좀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배낭체역이 문제가 NP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한 내에서 문제는 풀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P 나누기 P-1 이 조건을 주의 깊게 생각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각 정점까지 가능한 모든 경로의 길이를 지정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연하겠지만 문제가 풀리긴 하겠죠. 하지만 모든 경로의 길이를 정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아가 B보다 작고 A 나누기 B가 P-1 나누기 P인 두 이제 경로의 길이 A랑 B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A랑 B 사이에 구간의 다른 모든 길이들은 이두 수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삭제해 줄수 있습니다. A랑 B만 남기고. 네, 그렇다면 한 개의 정점에서는 오더 오브 로그 X개의 경로 길이만 관리하면 됩니다. 경로 길이들을 정렬하였을 때두칸 떨어진 것들 길이는 P 나누기 P-1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따라서 두 칸이 올라갈 때마다 P 나누기 P-1배가 곱해지기 때문에 로그를 씌워서 오더 오브 로그 X개의 경로 길이만 관리하게 됩니다. 경로 전파는 해당 그래프가 이제 특수한 형태의 DAG이기 때문에 Directed Acyclic Graph 해서 그냥 1부터 n까지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시간 복잡도는 order of n plus m plus q log x입니다. 네, 이를 구현하면 어셉티드를 받을 수 있지만 전파 과정에서 솔트 대신에 merge를 사용해 주는 대신 사용해 주는 등 이제 시간 제한에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상수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